오늘은 또 펩시네. 와. That's here for you. Thank you. 바젤역 도착했으니까 미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티켓을 예매해 놨거든요. 근데 좀 더 땡길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남아가지고 좀 더 빨리 할 걸. 여기 바젤역에서 2시간 뒤에 출발을 해야 돼서 등을 맡기고. 아, 나 이것도 넣을 걸 그랬어. 아, 넣지. 괜찮아. 2시간 정도 걸어다니자. 그래. 참고로 바젤역은 화장실 이용하는데 돈 내야 되니까 사전에 미리 오거나 아니면 근처에 맛있는 카페나 이런 데 가면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또 다르다 느낌이. 여기서도 유명한 명소가 있대. 그래? 여기도 되게 큰 뭔가가 있어요. 여기도 바젤의 어떤 신성한 공간인가 봐. 바젤에 있는 되게 신성한 공간? 바젤은 뭘 찾고 온 게 아니라서. 지금 어디 갈 거지? 12개월 동안 크리스마스인 상점이 있대요. 거기를 가볼까요? 진짜 이쁘다. 진짜 그 느낌 난다. 크리스마스, 그치? 소라, 이런 거 되게 신기하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다는 거야, 다. 오너먼트? 응. 그런 거 오너먼트라고 해요? 응. 우와, 여기 진짜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신기한 게 많은데, 소라? 소리가 좋아하는 술도 있다. 여기 옆에 잭다니엘도 있고 봄베이도 있고. 귀엽다. 진짜 집에 이거 먹고 싶어. 핑크도. 소라, 핑크 산타 뭐야? 핑크. 이건 케이크도 귀엽다, 소라. 우리는 가까운 박물관에 잠깐 구경해 보겠습니다. 1362 근처에 박물관이 있어서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다르다, 박물관도. 볼거리 시간 때운 비용으로 구경하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니까 역사를. 바젤 인사해. Nope. 스위스 이제 안녕이야 진짜. 안녕. 저희는 리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1등석 어때? 너무 좋아. 3시간을 타고 가야 돼서 1등석 타고 갑니다. 파리스 도착. 에밀리 파리에 가자 보고 왔는데 너무 파리가 오고 싶었어. 에밀리 소리. 어, 소라, 가방 어디 갔어? 절대 털리지 않겠어. 웃으면서 갈 거야. 이게 첫 식사. 짠. Voilà. Thank you.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 최근에 에스파르고 먹었었는데 거기랑 맛이 어떨까? 좀 짜긴 한데 맛있어. 이게 원래 짜. 맛있어, 그치? 소라, 음식이 왜 이렇게 안 나와? 벌써 취했다. 나도 말딸딸해. 말딸딸해. 와우. 리에토. 와, 드디어 나왔어. 맛있겠다. 이거 진짜 맛있다. 레드 페퍼 때문에 맛있다. 그치? 밥을 먹고 계산을 했어요. 더 포크라는 어플인데 여기 오면 무조건 이거 쓰세요. 이거 쓰면 20%에서 50% 정도까지 할인받으면서 먹을 수 있어. 확실히 프랑스는 달라. 늦게까지 열어서 살아있는 도시 같아. 다행히 나오니까 비가 안 와요. 저희는 이제 파리에서 가장 예쁜 호텔로 옮기겠습니다. 이거 타고 바로 호텔 라폰테스로 옮깁니다. 날씨 추워요 지금 너무. 저희 숙소는 여기입니다. 모서리에 있는 거. 에펠탑이 바로 보이는 숙소입니다. 여기가 에펠탑이 엄청 잘 보이는 뷰 숙소예요. 진짜 넓어. 내가 말하던 애. 우와! 미쳤다. 오, 미쳤다. 담기지 않아요. 밤에 보면 진짜 예쁘겠다.
목소리가 원하던 에펠탑. 왜? 날씨가 안 좋아. 내가 원하는 건 있지 않아. 여기 에펠탑 바로 앞에 있는 센강. 아, 설아 여기서 유람선 타나 봐. 소리 앞에 있는 오륜기 에펠탑. 소라 배고파? 여기는 소리가 너무 가고 싶어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저녁 예약하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라 해가지고 점심 겨우 예약했어요. 저우는 아니고 여긴가? 아 여기가 지라프. 우와 뭐야? Thank you. 원래 저기 테라스에서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여기 지금 솔 2 있어요. 솔 2. Why are you here? 여기는 화장실 이용할 때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네요. 아쉽게도 날씨가 좋지 않아서 소리가 좋아하는 풍경을 보면서 눈 먹습니다. 비가 안 오면 여기 개장합니다. Thank you. 우리의 파리를 위하여 먼저 맛보세요. 소리가 그렇게 오고 싶어 했던 지라프. 진짜 맛있어. 도대체 이 소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잘 드셨나요? 물어봐 소라. 샤넬 어디냐? 여기는 뿌랭땅이라는 호텔입니다. 아, 아 백화점입니다. 이거 예쁘다. 팬티 거. 얼마야? 그건 좀 가격이 있네. 내 자리는 크다. 여기가 빈티지 샵인데 다 상태가 너무 좋아. 아, 프레타 백화점은 5%를 바로 즉시 할인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옆에 있는 백화점이 하나 더 있거든요. 라파에드라는 곳은 관세를 면제해준대요. 아예 보고 싶다. 애기들 인터넷에서 미리 5% 할인 쿠폰을 받고 거기 1층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 5% 할인 쿠폰을 받았습니다. 인생 있어서 딱 한 번 쓸 수 있대요. 조그만한 스몰 로고가 한국에서 되게 귀하기 힘든데 너무 이뻐서 소리 하나 사주려고. 이제 이거 보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봐야 됩니다. 나 오빠한테 선물 처음 받아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샤넬에 몇 개 있는데 내가. 갑자기 날이 좋아져서 소리가 기분 좋게 해. 잔악회. 여기는 8시 반에 야경이 진짜 너무 예쁘네요. 아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더 낫긴 하다. 맞지? 네, 서학과 보냐? 좀만 더 둘러보자. 그건 진짜 많더라고. 하나. Thank you. 이거는 어니언 숲, 이거는 오빠가 시킨 칵테일. 네. 섹시 도도. 섹시 도도. 이거는 제가 시킨 화이트 와인 중간 사이즈를 시키고, 이거는 프렌치 프라이, 이건 타르타르. 오케이. 어때? 진짜 맛있다. 우리나라 육회보다 난 맛있어. 우리나라는 약간 참기름 베이스잖아. 근데 여기는 양파, 마늘, 파. 그리고 이거는 엄청 짜요. 어니언 숲은 다들 짜대. 그래서 바게트를 많이 찍어 먹는 거야. 아. 갑자기 길 걷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미쳤다. 에펠탑에 온 소녀. 유람선을 한번 타러 가볼까? 안 탈래? 괜찮아? 마지막 에펠탑 야경 보고. 마지막 아니야. 아니야? 내일도 볼 거야? 와, 파리의 밤에 자전거 타고 집 가네. 잘 어울린다 소랑 뒷배경이랑. 방금 에펠탑 보고 왔는데 저희 호텔이 이렇게 핑크핑크였잖아? 여기는 저희 호텔.
너무 예쁘죠, 저희 숙소 뷰가. 저희 숙소 뷰가 이래요. 너무 예쁘죠. 오빠가 세팅해줬어. 리스 옆에. 이제 한 2분 남았어요. 화이트 에펠로 바뀌기 전. 화이트 에펠이에요, 이게. 새벽 1시에 볼 수 있는 화이트 에펠. 담아볼까요, 여기 이렇게? 짠! 딴딴. 이제 에펠탑도 꺼지고, 안녕! 안녕! 날씨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 컨디션도 너무 좋아요. 저희는 조식을 안 먹고 주변에 가서 그 먹으려고 해요. 브런치 먹으러 가볼까? 가까운데 가자. 파리 오면 꼭 먹어야 된다는 이 초코가 엄청 진하대요. 땡초콜릿에 이렇게 따라 먹는 거야. 나 이제 먹어보고 싶어. 돌려야지 이렇게. 진짜 진하다. 시저 샐러드랑 아보카도 토스트. 오픈 샌드위치. 너무 맛있다. 오늘 메뉴 선택 완전 굿이었어. 오빠가 택시를 불러서 지금 저희는 다음 숙소로 이동 중이에요. 오늘의 루틴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리즈호텔 가서 그 유명하다는 셰프 캐링이 있으면 베스트인데 셰프 캐링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당 5만원 정도 가격을 하는데 3개 이상 사면은 택스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용으로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오빠가 여기까지 왔는데 모나리자는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긴 해요. 가볼게요. 가기 싫으다. 실제로 보니까 진짜 너무 커요. 디테일 미쳤다. 대박. 저희 호텔에 도착했어요. 호텔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드릴게요. 지금 리즈 호텔을 가고 있는데 벨보이를 사러 가야지. 와, 저기 샤넬 있어. 파란 샤넬. 여기 이 조형물도 되게 멋있다. 여기 광장이 되게 이쁘네요. 와, 샤넬 진짜 이쁘다. 저기 진짜. 저기 가야 돼. 여기 리츠 호텔 과연 있을 것인가. 여기 너무 이쁘죠. 여기가 코코 샤넬이랑 디올이 살았던 호텔이에요. 진짜 재벌들이 사는 곳이야. Do you have bellboy killing? No, it's just a sold out? Yeah.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고급진 호텔 같아. 미쳤다. 샤넬 걸. 잘생긴 남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소리가 잘생겼다 하는 건 되고 왜 내가 이쁘다는 건 안 돼? Nope. 쭉 가시면 됩니다. 어때서라 명품 거리에서 이렇게 타는 거. 와, 딥티크도 있다. 와, 크리스찬 디올. 프랑스 하면 마카롱이잖아. 오빠 거 왔어 사실. 아. 완전 맛있어 오빠. 저기 이제 개선문이 보입니다. 저희 숙소. 지금 여기 이렇게 다 줄 서야 돼요. 개선문 찍으려면. 와, 근데 소라, 웅장하다. 소리는 발이 너무 아파서. 바다에서 신발 샀어요. 신발 사면서 또 이쁜 셔츠까지 발견해가지고. 오빠가 발견함. 와, 파리에는 진짜 아디다스가 미쳤어요. 소라, 우리 쇼핑하러 온 거지? 오빠, 눈 돌아갔어. 거젤색 컬러 봐요. 미쳤다. 소리, 이제 자전거 잘 타요. 라이딩 좋. 좋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여기 해외에서 타고 다니네. 저희는 엘보이를 못 사서 이제 루브르 박물관 소리 구경 시켜주기. 진짜 갖고 싶어. 애들 것도 살라야 되는데. 루브르 도착. 우와. 와, 사람 봐봐.
어디서 찍는 거야? 이 사진장? 진짜 엄청 커요. 이게 다 박물관이래. 이게 펜탑. 어, 이게 에펠탑도 보인다. 길 지나가다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 서 있길래 호다와리 라멘 인테리어가 죽입니다. 진짜 수산시장 온 느낌? 여기가 약간 이런 공간인데 생선 비린내 너무 심해서 그냥 가려고요. 생선 비린내 너무 심하다. 좀 이렇게 커지는 맛이야. 어. 단단이라는 가게가 있어서 좀 먹어보려고 왔어요. 그래도 매운 거다 간만에. 그러니까. 엑스트라 핫이었어. 제일 매운 거. 혹시 몰라서 불닭볶음면 소스 갖고. 이곳이 소리가 가보고 싶다는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 나오는 공원입니다. 막 샌드위치 먹으면서 막 대화하잖아. 여기서 소라. 이런 벤치에 앉아서 막 대화하잖아. 원래 여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해야 돼. 파리 에밀리에 가다. 아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런 길이에요. 사람들이 왜 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집에서 핸드폰 하고 집에서 책 읽으면 되잖아, 그렇지? 아니 이런 데서 여유를 즐기려고 책이랑 핸드폰. 예쁘긴 하다, 진짜 낭만이다. 아 여기야, 여기 예쁘다. 여기 파리에 가다 나온 거. 드디어 도착했다. 우리 숙소 앞에 있는 파리 생제르맹. 예스. 드디어 왔다. 이게 뭐라고? 파리 생제르맹 리퍼타. 가볼까?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민자지만 축구선수도 있는 걸로 택했어요. 그래서 시즌 하나만 받게. 달지 마 시즌 박으로 왔어요. 와 루이비통 건물 너무 예뻐요.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들어가려 했더니 저게 다 줄이에요. 그래픽 홍보자로 마케팅용으로 만든 그거 같아. 어 맞아. 6시 39분에 호텔로 쇼핑지오. 처음으로 룸을 이렇게 좋은 층수를 주셨어요. 저희 맨날 1층이라 어제는 3층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기 되게 앤티크하다. 무슨 여기도 제일 끝동. 여기 카드가 아니라 키예요. 문을 못 열어? 506호 맞지? 어머나. 아, 너 반대로 꽂은 거 아니야? 겨우야. 와 시원해. 아, 시원해. 에어컨 빵빵. 진짜 넓어요. 진짜 좋다. 오빠 일로 와봐. 좋다. 화장실 볼까? 와. 와 욕조 있어. 너무 좋잖아. 미쳤다. 제발. 우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소리 미쳤다. 여기는 개선문 근처 맛집인데 소리가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꽉꽉 차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는 조금 쌀쌀해서 안에서 먹기로 했어요. 맛집인가? 그니까 주인장님이 직접 따주는 와인. 여기 잔이 너무 이뻐요. 맛있어? 취한다. 잔이 되게 특이하다. 어, 잔이 너무 이쁘다 근데. 고. Thank you. 와라. 와우. 양이 너무 많은데, 소라? 맞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고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첫날 먹은 거랑 완전 달라. 스테이크 어디 갔어? 조금 더 익히러 갔어요. 네, 조금 더 구워달라 했어요. 이 굴수는 옆에 있는 경찰분이 알려줬는데 그렇게 해서 언더가 필요 없어. 아, 진짜로? 우리가 시킨 스틱 브루엔. 땡큐. 오빠 진짜 빨개.
홍익 인간. 미쳤다. 소리도 홍익 인간이네. 맛있어? 미쳤어? 갑자기 이거 서비스로 줬어. 꼬냑이래, 꼬냑. 데킬라야. 아, 데킬라야? 완전 데킬라. 아. 어항 속에서 보는 것 같아. 우리의 여행은 마감이 되는 것인가? 방금 프랑스 친구가 내일 같이 클럽을 가자고 연락 아 여기 나왔더니 얘기를 하는데 우린 내일 떠난다고 얘기했더니 슬프대. 마지막 숙소 안녕. 안녕. 506호 안녕. 저희는 이제 여기 다시 둘러보고 공항으로 이동할 거예요. 나 더 있을래.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야. 진짜. 오믈렛 세트랑 크로아상 프렌치 브렉퍼스트 세트 시켰는데 얼마 안 해요. 6.80유로 프렌치 브렉퍼스트랑 플레인 오믈렛 6.50 세트. 맛있다. 키링을 오늘 입고가 안 된다 했는데 집요하게 왔어요. 벨보이 키링을 또 사러 한 번 더 시도 사러 온 거야. 왔다 친구들아. 왔다. 비 오는데 왔다. 이게 원래 품절인데. 미쳤다. 30만 원. 다 쓸어 갔어요. 소주를 선물했어요. 나머지 하나 더 선물하고 가려고. 땡큐. 그럼 소주 주니까 되게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시. 너무 비싼 키링이다. 그니까 저희 지금 비비안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줄이 없길래 이거 뷰 미쳤어. 이거 귀엽다. 남자 것도 시계. 비비안 약간 진짜 딱 유럽풍 난다. 따단 팔라스 비비안 웨스트 이거 샀어요. 와 나왔는데 사람들 줄 봐요. 우리 아까 운 좋았다. 길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는데 여기는 핑크 에디션이 있었어요. 소리 어때? 다 득하고 가네. 저희는 파이브 가이즈 꼭 먹어봐야 된다 해서 여기 왔습니다. 와 여기 일하는 사람들 봐요. 진짜 커요 여기 파이브 가이즈. 이제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는 공항에서 이제 선물들을 사고 오빠랑 화이트 와인을 샀어요. 안녕 찐따. 안녕.